자, 오늘은 뭐 어제에 이어서 HMM의 날입니다. 고점을 넘기면 추가 매수세 나갈 거예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11시까지 해서 10만 주대 초반 수준까지 매도가 줄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 부분이 60만 주 수준까지 확장이 됐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재차 지금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두 가지 전략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미끄러질 때,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절대적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은 매도가 나오더라도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 60만 주대 프로그램, 60만 주 수준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에도 주가는 강세였어요. 그만큼 이제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그렇게 되면은 47만 주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가격대 얼마에서 29,000원 초반 수준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 흐름이 그럼 29,000원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이외에서 매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는요. 지금 매수 평균 단가가 높아지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니까 그렇죠. 높은 가격에 거래량이 계속 수반돼야 되는데 수반이 안 되다 보니 평단이 높아지진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준을 잡아드릴 때 오늘 5분봉에서 50만 주, 70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오후장이잖아요. 1시 반이에요, 벌써. 그러면 요 기준에서는 어떻게 잡아드릴 수 있느냐? 30만 주로 또 낮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0만 주를 거래량을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월등히 더 터졌어요. 거래대금도 월등히. 그렇게 되면서 어제 거래대금 3위였는데 오늘은 거래대금 2위.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마감 때까지는 2,300만 주그 거래량 수준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거래대금은 그 수준으로 맞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을 살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전에 그 라이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사실상 오전에 라이브 방송 들으셨을 경우에는 뭐 월등히 지금 가격보다 월등히 긍정적인 가격에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죠. 여기서 이제 눌리고 있을 때의 기준, 그러니까 27,000원대 기준 또 들어올릴 때 문자까지는 못 보내지만은 요 정도면 뭐 당연히 신규 편입자는 또 추가 편입자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거래일에 또 15일 날 20%까지 다 채우신 분들의 전략을 지금 어떻게 꾸릴지를 고민한다. 그 기준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흐름도 요 고점 라인, 여기를 넘길 수 있을까? 그 기준 저는 넘긴다고 보는데, 못 넘기면 어떻게 돼요? 못 넘겨도 상관은 없다. 주봉이 너무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봉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가져가는 자리다. 그 이제 채팅방에서 몇 번씩 지금 편집해도 돼요? 가져가도 돼요?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그나마라도 우리 이제 VIP방, VVIP방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이제 아쉬운 거는 외부에 계신 분들 아예 접촉을 못 하시는 분들 무료 고객님들은 누구하고 하소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카라 선생님 믿고 따라가도 돼요. 윗꼬리를 손절매도 안 해도 되나요? 윗꼬리 흠, 윗꼬리 흠, 흠흠흠. 왜 손절을 하셔? 늦게 들어가셨구나.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주봉의 첫 번째 스타트야. 그러니까 윤정도하고의 기준에, 윤정도하고의 기준에 매직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지금 비중이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벌써 어제 채우신 물량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요 HMM의 매직을 느끼실 수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딴게 아니에요. 배우신 그대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배우신 그대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그러니까 주봉에서 지금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고 양봉이란 말이에요. 소형주들이 일시적인 대량 거래량 터지고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형주들의. 그게 아니고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흐름 기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비중 있으신 분들은 마저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내 비중이 얼마고 평균 단가가 얼마고 그래서 비중을 우리가 더 실어야 될지 여부를 결정을 지어드릴 테니까 지금은
요 정도 범위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솔직히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소름 돋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HMM이 올라가서 소름이 아니라 진짜 교육받은 대로 어, 진짜네? 그런 생각이 들면 소름받지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왜 손실이 났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뭔 소리냐면은 개장초에도 뭐 5분봉이든 1분봉이든 우리가 얘기할 때 거래량이 50만 주, 70만 주 터져야 됩니다. 1분봉에서 어떻게 터져야 됩니다. 그게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요 정도 기준에 탁 놓여져 있을 때는 거래 일단 땅 터지고 나서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 거래가 실릴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결국은 실리고 나서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매직 계산기 시그널 기준에서 이럴 때 매도 사인 명확히 나온단 말이에요. 윤정도가 잡아들인 수치 기준에 명확하게. 뭔 소리냐면은 증권사에서 넣어놓은 수치는 소나 모멘텀 차트의 저수치가 아니에요. 그럼 유료 회원님들은 그걸 저걸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이미 1,000만 원 상당의 80시간 교육 자료 드렸잖아요. 그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공부하시면 돼. 9시간 교육을 해드린 거니까 이 매직 시그널 관련해서만 그죠? 명확하게 꺾여져 내려와요. 이미 신호가 나와요. 거래 둔화되고 혹은 거래가 있더라도 은봉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때 딱 프로그램 매도가 60만 주까지 실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래는 없는데 프로그램은 개선됐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형주는 외국인 기관 수급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못 보지만은 그죠? 소형주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수급을 못 보는 상태의 기준이 된단 말이야. 거의. 근데 대형주는 누적적인 외국인 기관 수급 그걸 다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HMM 일봉이든 주봉에서 누적 수급 범위 10월 25일자부터 해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 60만 주 수준 매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더 팔 거냐 아니면 매수 강도로 돌릴 거냐라고 했을 때 매수 강도로 돌릴. 개장초에도 매도가 나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전일 고점 28,100원을 넘기면서 프로그램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 또 매수로도 들어올 수 있다. 지금은요.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어요. 왜? 거래량이 안 실렸는데 왜? 프로그램 쪽의 수급 개선폭이 눈으로 확인됐으니까. 물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에서는 현재 기준에 편입을 할 수 있다. 왜? 주봉에서의 흐름이 상상을 초월하지 않느냐. 주봉에서의 흐름이. 지금 현재 기준에 요 자락에 11만 6천 주의 프로그램 매도로 50만 주 가량이 축소가 됐어요. 뭐가 프로그램 매도가 축소가 됐다는 거는 손바뀜이 됐든 자체 뺑뺑이가 됐든 매수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상당한 겁니다. 소형 중에 단기 성향의 수급 개념보다는 누적 2천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감안하고 말 같지도 않게 시가 수준으로 미끄러져 내려온다라고 해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의 기준이다. 물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쉬운 기준점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도 조금 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나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저렇게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시는 것도 긍정적입니다만 지금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주봉의 기준에서 대처를 한다. 주봉의 기준에서 대처를 한다. 주봉의 기준에서 대처를 한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가져간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 그리고 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돌파 갭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주 또 이쁜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갭 상승이 탄력적으로 확 나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3% 시간에서 오늘 뭐 추가 강세 추고 그렇게 되면은 갭을 갭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발생되는 거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시 잡아드렸던 부분이 거래량 그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 개인 누적 수급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응? 10월 25일 이후에 주봉의 흐름에서 우리는 스타트 작년 1분기의 스타트를 느껴보자. 지금 소름이 싹 돋아요. 잡주들의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강조된 종목군들의 흐름에서는요. 한번 시선한 애들 비이성적으로 시선한 애들 또 잡아내리기가 힘들어요. 또 잡아 끌기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 실적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요 1월 이후의 흐름에 또 앞전으로 땡기면은 저러한 거래량의 흐름에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다 수급 범위, 수익 범위 다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거래일만 해도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HMM의 방송 화면 차트 다시 또 놓고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HMM 방송 갖고 나간 일주 월봉의 기준. 요 기준입니다. 일봉은 요렇게 끊어드렸어요. 주봉 일봉 월봉 일봉 어디갔어? 일봉 빨리 나와라고 봐. 일봉 5분봉 일봉 10분봉 일봉 어딨어? 여기 있네요. 일봉 어딨어? 여기 있네요. 11월 1일부터 해서 일봉을 끊어드렸네. 15일자 기준에서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일자 기준에서는 1월달에 저러한 그리고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다.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들어간다.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거래가.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거래대금 국내 증시 3위. 그리고 어제도 3위.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2위. 거래대금 2위. 프로랭까지 매수로 확전한다면은 땡큐 땡큐 땡땡큐죠. 뭐 땡큐 땡큐 땡땡큐. 일봉에서의 저러한 윗꼬리에 대한 뭐 고점이 기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명확했잖아요. 주봉의 기준에서 들여다본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주봉의 그림을 다시금 보여드릴 건데 상상을 초월하죠. 주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감흥이 없죠. 15일날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15일날짜의 주봉. 이렇게 꼬리가 길어요. 근데 일봉의 이 흐름 대비 일봉의 이 흐름 대비 주봉의 이 흐름 편입을 하실 수 있겠어 없겠어? 편입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잘 보세요. 일봉 기준에서는 분명히 음봉이고 떨어져 내리고 뭐 손절도 감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봉에서 보자. 이게 화요일의 기준이다. 이게 화요일의 기준이다. 응? 그렇잖아요. 얼마나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입니까? 저기서 막연히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게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실적하고 누적 수급. 실적하고 누적 수급. 오늘 마감되고 나와서 보면은 매수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위가 되지 않을까.
좋은 기회예요. 진짜 좋은 기회예요. 2020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4분기부터 들여다봤고 8월, 9월인가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달에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자반 새로 오픈했을 때 이때 교육반 딱 들어오신 분들, 교육반 오픈했죠. 교육반 딱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대박 났죠. 11월 9일 양력 생일날 잊어먹지도 않아. 11월 9일 날 10월 11월 11월 9일 날 11월 9일 날 보세요. 폭등이잖아. 20% 폭등. 윤정도 생일날 2% 강보합에 이걸 놓쳐 우리가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져 있었는데 이걸 놓쳐요. 이 당시는 천억만 넘어도 거래대금이 상위에 올랐단 말이야. 그죠? 그냥 11월 9일날 윤정도 생일날. 그러고 나서 1월 달의 기준 1월 말부터요. 잊어먹지도 않아. 이거 어떻게 잊어먹어. 1월 말부터 슬슬 접근 범위 가져가다가 2월 그리고 3월에 본격적으로 3월에 본격적으로 거짓말할 순 없잖아. 다 알고 계시는데. 그죠? 3월에 본격적으로. 3월에 본격적으로 보시면 이 보시면 거래 대금 2천억씩 이제 터지잖아요. 2월 말부터. 아, 1월 말이 아니네. 2월 말이네. 본격적으로 2천억. 그러면서 흐름 내리 그냥 뭐 그냥 1조 5천억씩 막 터지면서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릴 때 20% 넘어가서 오버슈팅이잖아. 고점에서 밀렸어. 전량차익 실현인지. 이런 오버슈팅을 기다렸던 거고. 이때는 못 팔았어요. 이때는 막 피눈물 났죠. 아, 막 정신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8%가 어디서 세상에. 개장초에 대박 났다고 박수 조조하는데 오후장에 완전히 뭐 피눈물 흘렸죠. 그래도 이탈이 없었어요. 다행히 이탈이 없었어. 왜? 너무너무 수익이 이때 좋았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전량차익 실현.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여기서 새빼령의 재편입. 또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 딱 좋았는데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 못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4만원 단위에서 편입했던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편입했잖아요. 요 물량 4만원 초반에서 편입했던 물량을 진짜 손실 많이 보고 팔았어요. 여기 깨질 때 팔았으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여기서.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는 거야.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봤다가 안 돌아봐. 근데 지금 완전히 수급이 달라져 있죠.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 지금 편입 어떻게 할까요? 오, 들어갈 거예요. 지금 뭐 1시 50분이고 10분봉 놓고 보면서 오늘 기준에 이제 10분봉은 처음 보시죠? 정신산만하니까 5분봉 너무 그림이 많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은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한 거다. 자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초 세 가지 캔들, 이동평균선 그리고 뭐예요? 거래량이죠.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인데 캔들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캔들은 빨간색이면 누군가 산 거고 파란색이면 누군가 팔았다는 기준이잖아. 이동평균선은 기울기죠. 거래량은요 거래가 많이 있어요. 신뢰도가 있죠. 근데 그 세 가지를 보는 이유가 야 이거 누가 샀어? 이거 샀어 안 샀어? 근데 지금 우리는 의존하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이 샀어. 프로그램이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유지해줬어. 신뢰도는 아 근데 거래량이 좀 아쉽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뭘 거래량이 아쉬워. 지금 60만 주에서 지금 52만 주를 여기서 산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 수급을 보려고 이 캔들의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를 보는 건데 무엇이 우선인지를 모르잖아. 무엇이 우선인지를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외국인이 샀니 기관이 샀니 뭐 혹은 프로그램이 샀니 그거를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 기관은 실시간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응? 시중에 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다 거짓말인 거지. 왜냐하면 한국전산본부 지금의 코스콤이 시세 싸주는 거는 하루에 6번뿐이 안 싸줘요. 장중에는. 근데 어떻게 실시간을 지들이 볼 수 있어. 뻥이지. 그렇잖아. 뻥이잖아. 뻥. 응? 그런데도 속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걸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아 기술적 분석이 대가야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하는 게 뭐?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소형주의 프로그램 매수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거래량 보면서
이동 평균선 보면서 매직 시그널 보면서 매직 시그널도 보조표지 뭐 캔들 이동 평균선 거래량 보면서 이게 들어온 거야 나간 거 모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잖아. 들어왔잖아요. 52만 주가 일단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손바뀜이죠. 믿지는 건 없죠. 누군가 프로그램은 52만 주를 샀어. 다른 쪽에서 팔았어도 일단 믿지는 건 없다. 자, 지금 가격에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다시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기준에서도 신규 편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발송을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아직도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또 비중을 그냥 마구잡이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비중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현재 기준에 편입할 수 있다. 오늘 개장 초부터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장 초부터. 아니, 내가 본 가격이 저가 21,750원 그거 욕심내지 말라니까요. 그걸 욕심내지 마시라고. 요런 데 기준에서 거래 수반되는 거 확인하고 움직임 확인하고 더 높은 가격에서 들어가도 돼요. 오늘 한 번도 매수를 못해서 여기서 사도 돼요. 왜? 60만 주 수준의 매도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다? 7만 주로 매도세가 53만 주 가까이 줄었다. 50만 주 이상이 매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지. 매도했던 게 없어지진 않잖아.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렇게. 에? 답답해. 그래서 지금 문자 나갔어요. 그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바로 대처가 되고, 그래서 지금 신규 가입자 분들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드려요? VIP 회원님들 라이브 방송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지금 설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VVIP 회원분들 이번에 강연회 때 연장 못하신 분들 연장하실 수 있게끔 열어드렸어요. 장이 강연회 이후에도 하이닉스 신고가가 나왔고 HMM 13조짜리 12조일 때 들어가서 지금 13조를 넘게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는데 매수세인을 계속 잡아드렸고 시가총액 12조짜리에서 뭘 무서워서 우리가 매매를 못할 수 있잖아요. 결론은 다른 거 뭐 중간에 나와 있는 다 필요 없어. 소형주 뭐 오토엔 상한가 같습니다. 그거 뭐 얼마나 살 수 있어? 못 사. 우리가 다 같이 사야죠. 요거 21일 날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면서 일단 정회원님들도 연장 이벤트 하실 수 있게끔. 좀 문자 나갔더니 또 한옥가 더 올라갔네. 우리가 사서 올렸나? 13조짜리, 14조짜리를 같이 수익 내자고요. 실질적인 종목에서.